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바가 우동을 맛나를 때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바를 좋아하는 사람과 우동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냉면파와 막국수 파처럼 우동과 소바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음식을 놓고 생각해보면 두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소바의 향과 맛입니다. 메밀의 특수성 때문에 소바로 만들었을 때 향과 맛이 특별해 감칠맛이 풍부한 국수가 만들어집니다. 우동이 들으면 나는 뭐냐 할 수도 있지만 우동면은 그 자체의 감칠맛이 소바에 비해 잘 전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면 자체의 감칠맛으로 쯔유와 어우러지며 맛을 더욱 끌어올리게 됩니다. 쯔유와 면이 어울리게 만드는 것은 메밀가루에서부터 시작되어 만드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강하게 나타나거나 약해지는 변주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텍스처입니다. 음식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동이 발군의 자질을 발휘하게 됩니다. 수타소바도 비슷한 면을 얻기 위해 나름대로 두께나 넓이를 계산하고 만들어 보지만 우동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식감과 쫄깃함을 우선하는 쪽에는 압도적으로 우동이 자리 잡을 수 있는데요. 먹을 때의 즐거움과 활력을 추구한다면 탄력성을 자랑하는 우동이 압도적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펀한 국수 같습니다. 두 국수를 닭고기에 비유해보면 우동은 가슴살에 소바는 닭 다리살 정도 될까요? 닭가슴살은 그냥 구워 먹을 때는 밋밋할 수 있지만 양념에 조리거나 감칠맛이 풍부한 뼈 육수에 넣으면 달곰탕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닭다리살은 굽기만 해도 맛이 나는데요. 적당한 기름기가 흘러나와 감칠맛이 상승하며 그 자체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강한 맛에 카레나 된장이 잘 어울리는 우동이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강한 소스나 진한 감칠맛이 우동의 맛을 상승시켜주는 건데요. 반면 수타소바의 자랑인 향기나 풍미는 유리 같아 깨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걸쭉한 된장이나 카레가 어울리지 않는 것도 맛의 밸런스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